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직접 영상에 등장해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. 이 영상은 트럼프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인데요. 전 세계가 인정하는 트위터 헤비 유저인 만큼 퇴원 후 메시지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 경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인들에게도 곧 이런 치료가 제공될 것이라며 존슨앤존슨 등 미국 제약회사 여러 곳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는 기분이 정말 끝내준다, 완벽하다고 말하며 현재 상태가 매우 좋다고 전했는데요. 초기에는 좀 안 좋은 듯 느껴졌으나 리제네런을 비롯해 여러 약을 투약하면서 금세 나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사람들은 치료 방법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볼 때 이건 치유라고 말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치료를 무료로 만들겠다라고까지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. 코로나 치료 중에도 트위터에 1시간 만에 연달아 18개 글을 올리지 않나 코로나는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라는 발언으로 트위터 정책 위반까지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. 과연 어떤 방법으로 코로나19에서부터 미국인 모두를 치유할까요?